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에서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된 모습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시내까지 러시아군이 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시내에서도 전투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돈바스입니다. 돈바스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를 크게 포위하여 공격할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파스 함락 이후 세베르도네츠크 자체가 포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함락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가 포위될 수도 있습니다. 루한스크입니다. 루한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이 점차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친러 반군은 이를 요격했지만 잔해가 그대로 민가에 떨어져 10채 이상의 민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포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탱크 두 대를 격파했습니다. 엔노후다입니다. 이곳에서 소방대들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 분개하여 일으킨 파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BMP2 장갑차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엔노후를 사용하여 러시아군의 BMP 장갑차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후방으로 침투되었습니다. 대전차기와 드론을 활용하여 후방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교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80여단이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 부대는 오늘 2개의 탱크와 10개의 차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맹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격수 한 명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등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인 암살도 부가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은 러시아군이 요새화시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그 지역에 대한 박격포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미 상원이 400억 달러, 하나 50조 원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오늘 우크라이나의 155mm 곡사포 18문, 곡사포 견인 차량 18대, 대포병 레이더 36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PGH 2000 자주포를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역량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나토 군부대가 영구적으로 주둔할 군사기지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집트는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러시아 곡물선을 받지 않고 그대로 러시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협의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계은행기금에서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6,712억 원 정도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